자, 일단 맥심의 미니 선수. 미니 선수가 한시 쪽 위치했고요. 좌측에 11시. 11시에 야몽 선수. 패밀리의 야몽 선수가 위치에 있는데, 일단 티어는 미니 선수가 한 단계 위에요. 한 단계 위라서. 자, 일단 둘 다 게이트 서치에요. 둘 다 게이트 서치고, 10-12는 둘 다 아닌 것 같고. 자, 둘 다 가스를 갔죠. 둘 다 가스를 갔어요. 송코고르는 야몽 선수가 송코고, 여기는 이제 푸질. 이게 장윤철이 많이 하는 푸질 빌드, 푸질 빌드, 안진마 빌드, 모든 빌드 다 막아. 새바닥이네요. 새바닥. 이게 여러분 노보가 좀만 늦어도 틀립니다. 새바닥이 진짜 진짜 새바닥이거든요. 이거 이러면 바로 올라가죠. 자, 빨라요. 일단 최저가 좋고 일단 5분 올라갑니다. 제가 얘기했죠. 미니 선수가 하는 빌드는 저기 서치가 안 되나 그럴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노보를 올립니다. 노보를 올리고 일단 빌드 같은 경우는 미니 선수가 막는 빌드예요. 넥서스를 가는데, 여러분 다크 카운터가 뭐냐? 뭔가요? 속셔죠. 그냥 다크를 가면 속셔를 막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러면 멀티가 빠르다 해도 이 속셔를 막기가 너무 힘듭니다. 속셔를 막기가. 속셔를 막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거의, 이거는 일단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살려놔야 됩니다. 어쨌든 살려서 이 경력을 묶어야 돼요. 힘들어집니다. 자. 반응, 다킬. 7킬 정도. 여러분, 7킬 정도입니다. 7킬 정도고. 자, 입고 맞고. 이거는 이제 다크드랍을 대비한 포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잘 터집니다. 김기용 선수. 자, 아. 이러면은 거의 터졌죠, 여러분. 인구수도 벌어졌고. 자, 일단 또 좋은 자리. 좋은 자리를 선멸, 정렴했고. 드라곤은 이제 품에 막 굳진 않죠, 히드라처럼. 자, 일단 빠지고. 자, 역다크. 역다크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역다크가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이거 근데 포토 깨지면 게임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오, 그래도 있습니다. 있고, 근데 프로브랑 지금 이거 자체가 피해예요, 이거. 아, 그리고 이 친구가, 미니 선수가 리버가 오늘 잘 하시네요, 스케로비. 자, 어, 또 터집니다. 오, 컨트롤 뭐야? 이건 안 터지겠죠. 이건 안 터지죠. 이게 멀티를 먹으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승부를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렇죠. 이제 이상이 패밀리 팀장에서 안 되라고 하지만 지금 게임 상황은 막 매우 암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잘하네요. 근데 미니 선수가 잘해요. 이 친구가 잘합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야몽 선수가 생각보다 1분을 잘 찍네요. 아니, 1분이 그렇게 털렸는데 많이 붙어있어요. 1분이 많이 붙어있다. 이게 야몽 선수는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폴리포이드는 여러분 양쪽이 여기 언덕이에요. 언덕이라서 쉽지가 않죠. 이걸 막기가. 그리고 푸프전, 동족전 같은 경우는 역전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기울어버리면 실력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이상 딴딴하게 하기 때문에 역전이 잘 안 나와요. 인구수가 거의 더블 스포하죠. 더블 스포하고 자, 지지 나오면서 1경기는 맥심이 들고 가죠. 자, 일단 아소 선수 본진 플레이. 자, 11압입니다. 11압. 아니에요. 11압. 선플이 아니에요. 11압.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정말 잘하거든요. 자, 일단 한번 뭉칩니다. 한번 뭉치는데 11압이기 때문에 12압이 아니죠. 그리고 링이 빠릅니다. 알기 때문에. 자, 반기. 자, 일단 이거 잡히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방금 포인트에서 어쩔 수 없이 질러서 잡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잡히는데 중요한 건 이 프로브가 안 잡힌 거. 그거는 커요. 자, 요 프로브 죽은 건 좀 아쉬워요. 이게 왜냐면 선레은 기대는 못 봤거든요. 자, 일단 다크가 나오긴 나올 텐데. 자, 일단 이거 잘못 세웠어요, 질러. 아, 여러분 이거 절대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 투직을 잘 세웠으면 이게 이런 그림이 안 나오는데 지금 링이 대합니다. 프로보다 한 두 개 정도 잡혔고 세기 그리고 다크 파악, 투게이트 파악이죠. 이러면 스타게이트 배제, 스타게이트 배제하고 링으로 가봅니다. 토지, 포토 지어지는 거, 그 다음 템플 라팔 이러면서 이제 멀티 먹는단 마인드. 아섭 선수는 이제 멀티 먹는단 마인드인데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땐 제가 놓쳤는데 이게 8킬을 해버렸네. 자 이러면서 디바죠. 이러면서 여기도 갑니다. 자 그리고 바로 빼줘. 앞마당만 깨고. 진짜 이건 솔직히 3령이 안 깨도 지금 왜냐면 선수가 앞마당을 먹고 프로브 펌핑을 다 해놨기 때문에 3령이를 못 깨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3령이를 못 깨도 무조건 토스가 좋습니다. 자, 내 해철이 강제 어때? 저 오다크. 그니까 이런 얘가 이 친구가 이분이 이 선수가 이런 게 있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보여주기식. 이게 반경인 건 아는데 이런 보여주기식을 좋아합니다. 이 친구가 이런 거 봐서 어떡해요? 다크 다섯 마리 합체는 안 하죠. 빈만 할까요? 합체해라. 이게 영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깝긴 해요. 이게 한 타이밍만 버티면 됐는데 이거는 저그가 너무 가난하죠. 이건 성큰들 어떻게든 막고 딜을 도모하겠단데. 자 드랍도 왔어요. 드랍도 왔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영 선수 반응은 좋았는데 자크에 썰리고 요거 들어가면서 아마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일단 이 병력 자체를 막기가 어렵죠. 템플러도 있고 템플러가 사실 없어도 드론을 강제로 잡으면 자 일단 그냥 들어갑니다. 옵저버 이거 디텍팅 안 되거든요. 그냥 들어가죠. 자 이거는 인구수가 거의 한 4배 차이로 벌어졌고 이 아소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역전당한, 자, 지지 나오면서 11풀이에요, 여러분. 12풀이 아니고 11풀. 풀을 조금 땡기긴 땡기되, 12풀이 아닌 11풀. 9풀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팀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빌드를 해줬고, 투수들은 투게이트씩. 자, 일단 봤어요. 둘 다 봤고, 자, 이러면 발탈이죠. 근데 한기를 빼는 게 원래 팀플에서 발살이에요. 링이 힘을 주겠다. 이거는 링을 힘을 주겠다는 거죠. 아 이건 원성권을 막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질에 6링밖에 없는데 원해치에 이게 지금 드론인지 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늦었거든요 이거 짓는 걸. 아, 추천 고맙습니다. 이게 시야를 놓쳤어요. 제가 이 오버가 빠지면서 이 질러 움직이는 시야를 놓쳤거든요. 이렇게 되면 뮤탈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지어줘 이러면 뮤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도 한두 개 그리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 일단은 막아야 돼요. 자 이질이 뜹니다. 일단 오질이 뛰는데 일단 원성에 근데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원해치. 자 일단 막긴 했어요. 근데 여긴 투해치죠. 그리고 링이에요. 이건 링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결국이 성권 위치가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가스를 못 때리니까. 근데 이거는 막히긴 막힐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양쪽 다 난리 났어요. 여긴 지금 드라가 많아요. 일단 호우 선수가 어쨌든 야무지게 드라를 모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뜻것도 이거 올라가면 뚫릴 것 같은데요 지금. 와 이거 무빙 땡겼으면 뚫리지 않았을까요 이거? 자 이러면서 뮤탈도 백업을 왔고 아 콘 좋아요 지금. 왜냐면 이거 일단 지금 프로브가 바리게이트 역할을 하는데 이 바리게이트 역할 하는 것만 포도 주면 이게 5시에서 스커지와 뮤탈 나옵니다. 자 일단 6뮤탈이 뛰어요. 이러면 저거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만약 여기서 토스가 죽으면 안 돼.
왜냐면 적그랑 토스랑 같은 장을 먹으면 토스가 무조건 유리해요. 여기서 맥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토스를 죽여야 됩니다. 그냥 재생 불가로. 자 이거 자 일단 드라가 얼마 없어요. 드라가 얼마 없는데 지금 여기도 또 백업이 옵니다. 자 링이랑 지금 백업 어떻게든 빨리 여기를 지키고 여기만 지키면 그냥 맥신 붙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호우 선수도 계속 들이대고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에요. 여기 지금 드론 잡고 여기는 막히죠. 일단 3게이트에 일단 1분이 최소 한 번 아 지지. 그리고 여러분 5시는 뭐냐 뭔가 자원 채취를 너무 못해요. 이 맵은 5시 걸리면 진짜 지옥이에요. 이거 맵 만든 놈이 대충 만들어. 아 이건 승부수를 아주 제대로 뛰었습니다. 5시 땡네 오바이트 느려도 지금 같은 경우는 테란이 무조건 좋죠. 왜냐면 원서치도 절대 안될 뿐더러 원서치가 되면 뭐 전진로브나 이런걸 빨리 시도할 수 있지만 원서치도 안될 뿐더러 토스가 일반적인 원게이트 원코어를 이제 갖기 때문에 프로브 움직임이 왜냐면 이대로는 오 그러면서 앞마당을 일단 따라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걸 테란이 뭐 시작이 안 좋다 한다? 그 미친놈이에요. 그 다음 가스 조절 안 하는 것 같고 앞마당 타이밍 다 봤죠. 그래서 두 개가 옵니다. 자 이건 이런 경우는 제가 또 못 봤는데 자 이게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들어오냐 너무 불리한 걸 아는 거예요. 자 너무 불리한 걸 압니다. 자 근데 벌써 모드예요. 이것도 오바이트 선수가 잘한 거예요. 방심 안 하고 뭐 선마인 업 이런 거 안 했어요. 이게 그냥 갑자기 드라곤 한 개도 못 잡고 땅크 3대 마린 4개 SCV 3개가 그냥 일시에 전멸하지 않는다. 테란이 나쁘지 않죠. 엠베 취소했어요. 엠베 취소하고 아무리가 올라갔다. 그리고 모드 아니 판단이 너무 좋아요. 지금 우바이트 이거 자체가 토스 손해입니다. 이거 막혀도 돼요. 아 이거 진짜 여러분 딱 말할게요. 이거 이제 짤 막혀도 테란이 분리할 정도로 리버 잡혔죠. 리버 터진 순간 이건 게임 끝난 거죠. 이거는 막을 수도 없네. 막혀도 테란이 좋은데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투벙커 방심 절대 안 하죠. 오바이트 선수 방심 절대 안 하고 아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진짜 이 선수 빌드 선택부터 움직임 그리고 상황 판단 엠베 취소하고 아머리 올리고 리버 못 떠나게 투팩에서 병력 발사해서 가는 판단 너무 좋아요. 이거는 자 일단 이걸 털어주는데 더 털어야 돼요 이걸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걸로 안 되는 게 이걸로 아마 한 1분을 지금 한 두 부대 정도 잡으면 그가 희망이 있지 않나. 아머리가 빨리 완성이 됐죠. 공업이 돌아가면서 사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사업이 됐어요. 말이 되나요 이게. 이미 맞춤을 그냥 다 때립니다 이분. 자 이거 자체가 지금 토스한테 피해입니다. 이거는 리버가 있긴 있는데 거의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간 연명인 게 자 일단 마인으로 시야하고 놓으시고요. 이 탱크를 걷어낸다고 해도 아멀티를 받기 때문에 요멀티만 있으면 안 나와도 돼요. 테란이랑 똑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4커맨드도 지었고 5커맨드까지 지었기 때문에. 근데 요 3월티를 먹은 이상 유리한 상황에서 병력이 무조건 적거든요. 나오죠. 근데 베슬이 없나요? 베슬은 한 개 정도 뽑아주는 게 좋긴 해요. 자 이거는 토스가 병력이 초라합니다 여러분. 이건 초라해요. 퉁퉁포로 싸워도 테란이 이겨요. 퉁퉁포로 싸워도 테란이 이기고 이게 여러분 돈이 지금 안 남는 거예요. 이게 테란이 모습 보이시나요? 오바이트 선수가 APM 390 대폭발 지지 요즘 가장 핫한 토스고 개또라이거든요. 얘가 개또라이인 건 맞아요. 하여튼 개또라이라서 하여튼 잘 나가는 토스보가
인기 선수가 붙었는데, 자, 바로 코 올라가죠. 자, 여기서 이제 투게이트. 근데 뭐 지훈이 수고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위험한 선택이긴 한 게, 얘가 드라곤 나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빨라요. 드라곤이 엄청 빠르거든요. 얘가 드라곤이 빠르고, 이거 그러니까 병력, 기본 병력 자체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곤이 나가죠. 드라곤이 나가야 돼요. 아이고, 추천 고맙습니다. 드라곤이 나가서 조금 때려야 돼요. 자, 일단 지금 정말 잘 맞고 있어요. 잘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건 있어. 얘가 로봇잖아요. 얘 아이디가 로봇잖아요. 근데 요 기판에 문제가 간다? 정신 못 차려. 요 기판에 갑자기 뭐 여기서 프로보가 갑자기 지 생각이랑 다르게 뭐 한 4기 잡힌다. 뭐 이러면 얘 정신, 갑자기 로봇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있잖아. 지 입력값대로 게임을 하는 친구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말했죠. 옵상겟. 이건 뭐냐. 일단 슈퍼 카운터는 다크예요. 여러분, 옵상겟이 가장 좋은 빌드는 다크. 다크한테 가장 좋은 빌드는, 자, 여기는 다크 배제하고 3게이트입니다. 3게이트. 다크 배제하고 3게이트예요. 3게이트고, 인구수는 지금 인기 선수가 많습니다. 토스봇이 좋아요. 왜냐면 테크빨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컨트롤. 자, 일단 컨트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근데 올라가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선호봅니다. 여기는 로고가 없어요. 올라가도 분명히 나쁘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이제 보죠. 이거 내려오면, 일단 드라곤 숫자는 인기 선수가 많아요. 드라곤 숫자는 인기 선수가 많고, 이 파일럿 지어주는 건 좋습니다. 이 파일럿 지어주는 건 좋고. 자, 투리버예요 여러분. 자, 투리버입니다. 트위치가 난 박미세, 방송에 미친 우리 최용찬. 자, 이거 진짜 몰라요. 아니, 이거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투리버. 비만 안 오면 돼, 지금. 비가 왔나요? 아, 쇼트리 왜, 비가 왔나요? 와, 이건 잡았어야 됐는데. 이거는 인기 선수 입장에서 방금은 잡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요 언덕 활용해야지. 정확하죠. 언덕을 활용해야죠. 언덕을 활용하고. 자, 일단. 자, 비가 왔어요. 리버 한 개 그냥 줬죠. 비가 왔습니다. 일단 비가 왔고. 이거는 D가 없습니다, 여러분. D가 없고, 토스봇이 막히면 지는 거예요. 막히면 지는 거라서, 이제는 의미가 없고, 막히면 지는 거예요. 자, 리버가 나왔죠. 자, 비가 왔네요. 여러분. 지금 밖에 비 오나요? 비가 왔습니다. 우천이 많이 왔네. 쿠리버를 그냥 줘버렸다. 자, 일단. 자, 이거, 로보트, 이거 비 맞았죠? 아니, 로보트 비 맞아가지고, 이거 스킬업 안 채워요, 이거. 자, 이거 빼야지. 빼야죠. 아, 비를 많이 맞았어. 안 빼요, 이거. 이거 봐. 달려들잖아, 리버에. 로보트 비 맞아가지고, 지금 맛이 갔습니다, 이거. 아,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저, 그, 토스풋이랑 친해서 그냥 장난친 거지.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이 친구를 폄하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 나오면서.